이동환 씨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순서대로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님께서는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웰컴 투 스프라이트 아일랜드! 자, 다섯 분과 함께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직접 이렇게 스프라이트 아일랜드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해 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지수 씨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 컨텐츠 하면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휴가를 못 갔는데 여기 이렇게 휴가 분위기도 나고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정말 휴가로 온 것 같고 스프라이트의 상쾌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이곳에서 그 여행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우도현 씨는? 네. 도심 속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시원하게 또 신나는 음악이랑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또 스프라이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엔 아마 도심 속의 최고의 핫스팟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도심 속 최고의 핫스팟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역시 저도 이웃이 있으니까 정말 상쾌한 일탈을 경험하고 있는 기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다섯 분은 언제 가장 스프라이트를 찾게 되는지 그 찾는 순간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니 씨, 스프라이트가 가장 생각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집에서 저희 숙소에서 멤버들이랑 요리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시원한 스프라이트를 한 잔 꼭 마시는 거죠. 안 어울리는 음식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모든 음식과 더 최고의 궁합을 보여주는 스프라이트 음식과 함께 즐기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로제 씨는요? 저는 저희가 요새 뜨드뜨드라는 곳으로 활동 중인데 열심히 안무를 끝나고 나서 스프라이트 맛이 또 가장 상쾌한 것입니다. 흠뻑땀을 흘리면서 네. 네, 무대를 완성하거나 또 안무 연습을 끝냈을 때 남과 함께 드시는 스프라이트가 최고의 상태입니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리사 씨는 어떨지 궁금해요. 저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요새 날씨도 더워서 그러니까 뭔가 스프라이트 한 잔 하면 뭔가 시원해지고 기분 되게 업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스프라이트 한 잔이라면은 처져 있는 기분이 업되는 듯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건 스프라이트와 함께라면 상쾌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누가 가장 스프라이트를 가장 상쾌하게 즐기실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스태프분들께서는 스프라이트를 직접 모델분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라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이 딱 스프라이트가 필요한 타임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섯 분 모두 스프라이트를 드신 후에 스프라이트에게 당연한 상쾌함과 짜릿함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라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뚜껑을 오픈하실게요. 네, 스프라이트와 함께 시원하게 상쾌하게 마셔보는 시간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오! 그렇죠! 저게 바로 스프라이트의 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기포가 상쾌하게 터지는 모습을 짜릿하게 보여주셨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들의 매력을 담아서 상쾌하게 드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브래픽과 후드 씨 스프라이트 드시는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스프라이트! 자, 스프라이트를 드신 후에 그렇죠. 한쪽 상쾌한 풍경과 함께 스프라이트의 상쾌함을 온몸으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의 시선 때문에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마음껏 상쾌하게 드신 이후에 더위를 돌려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동시에 한번 입에 한번 대고 있는 동시에 입에다 대고 잠깐만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다섯 분이서 시원하게 스프라이트를 드시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계속 넘치는 포즈로 스프라이트만의 강렬한 상쾌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덕분에 또 로제 씨는 또 우리 탄사까지 흩뜨리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시면서 상쾌함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스프라이트 광고 속 이야기를 다섯 분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자, 먼저 제니 씨는 이 광고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